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과 2층 별도의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러니까 실거주하시면서 뭐 이렇게 월세 수익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이고, 주택 면적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좀 중간에 좀 증축을 좀 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건축물 대장상의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예, 특이하게 좀 혼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1층에 세입자분이 계십니다. 세입자분이 계시고, 2층은 현재 비어 있는데, 1층 내부 촬영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인데, 2층 구조 먼저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층도 2층과 거의 동일, 예, 약간 좀 동일하다, 비슷하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이 조금 더 면적이 넓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당 상당히 넓은 편이고, 본 주택은 이제 중원리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핫한 지역이죠. 한솔타운, 한솔타운으로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2차선 도로에서 뭐한 100m도 안 됩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 진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뭐 계단도 없고 경사도 없고 바로 진입하시면 되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매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본 매물 바로 외관 하고 그다음에 2층 내부까지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렇게 굉장히 좀 아스콘 포장이 잘 되는 이 도로가 이제 진입로고요. 바로 저 앞이 바로 2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개울가도 붙어 있고, 도로와 개울가를 이제 이어주는 규각을 또 최근에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폭 넓게 튼튼하게 공사가 새로 다돼 있습니다. 진입하시면 뭐 100m도 안 되는 거리 요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면에 지금 약간 햇빛이 역광이네요. 네. 바로 이 주택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마당은 잔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요 초입 쪽에 여기도 텃밭 일구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크 쪽에는 자작나무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모습, 안에 이렇게 주차장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밑에 지금 포장되어 있는 부분 차량 되시면 세대 4대는 주차장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일단 대지가 뭐 넓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뭐 캠핑카도 뭐 주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본 주택을 예전에 몇년 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 데크가 전혀 없었어요. 공사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펜스하고, 자, 이렇게 펜스하고 데크 쭉 해가지고 공사 다 완벽하게 돼 있고요. 근데도 매매 가격을 상승하지 않으셨어요. 상승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있는 그대로 가격에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우측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제가 좀 짖다 말다 좀 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는 제가 못갈것 같고요. 이렇게 주차장 있는 쪽에 이렇게 뭐 차양막 비슷한 게 천도 이렇게 좀 쳐져 있고요. 일단은 시원한 조망권, 그다음에 굉장히 좀 우수한 진입로 뭐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데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합니다. 최근에 다 칠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주택의 뒷부분에도 이렇게 바베큐장, 굉장히 프라이빗한 바베큐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바로 이 공간입니다. 지금 이제 파쇄석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공간에다가 지금 여기는 좀 텃밭도 일부 상추 같은 거 깻잎 심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뭐 떠들고 놀아도 누가 뭐라 할게 없습니다. 여기는 조용합니다. 타프 하나 치시고 바베큐장, 파이어 피트 같은 거 해놓고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보일러실이죠, 그죠? 보일러실 좀 확장돼 있는 부분 있고,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이 상당히 좀 독특해요. 중간 좀 확장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독특합니다. 1층 내부를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건축물의 외관, 외관 한번 볼까요? 이렇게 2층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1층 진입로는 지금 마당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2층 진입로는 저 위에 도로에서부터 계단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2층 내부 보여드릴 때 보여드리고요. 특이한 게 1층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조족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은 경량 철골 구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의 우측 보시면은
벽돌 마감되어 있는 부분이 철콘 같고 좌측에 하얀색 드라이 비트인가요? 네, 이렇게 좀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조적 입조로 이제 확장을 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2층은 전체 경량 철골로 이렇게 또 증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네요.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당 외관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2층 내부로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층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에서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은 뭐 전실 있고 신발장, 모기장 이런 거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조금 인테리어 부분은 한번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정면에 바로 주방 시설이 있어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좌측에 이렇게 방 하나 있고요. 붙박이장은 또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특이합니다. 예, 방 사이즈가 좀 아담한 편이고. 자, 주방, 인덕션하고 가스레인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네요. 좀, 이게 좀 준공된 지가 그래도 한 13년 차 돼가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고, 마당이 엄청 넓습니다. 예, 마당이 엄청 넓고요. 아, 여기서 내려다보는 조망이 좀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예, 시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좌측에 여기가 또 방, 여기 역시나 붙박이장 다 되어 있고, 방 있고요. 역시나 사이즈는 이렇게 넓진 않아요. 자, 그리고 2층에 이제 욕실. 자, 이렇게 욕실이 넓네요. 넓어요. 여기는 세탁실이 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세탁기랑 건조기도 같이 좀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뭐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안방, 안방 사이즈는 상당히 넓은 편이고 역시 붙박이장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테라스 부분이죠. 방수 공사한지는 그렇게 오래 돼 보이진 않네요. 방수 상태는 좋아 보이고요. 여기도 뭐 선룸을 또 추가적으로 빼신다거나 뭐 하면 또 공간 또 나올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뭐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2층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거실이 무진장 넓어요. 그리고 전체 리모델링을 고려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겠네요. 그죠?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만 지금 방이 3개죠. 방 3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요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좀 대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시골 하시면서 이제 뭐 월세 수익까지 이룰 수 있는, 혹은 에어비앤비로 돌려도 이렇게 가족 단위로 좀 오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개울가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는 2층 다가구 주택 매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날씨가 정말 덥네요. 폭염 말만 들어도 제가 좀 오랜만에 촬영을 나왔는데 굉장히 날씨가 덥긴 합니다. 아무튼 뭐 흔하지 않은 매물이죠. 1층과 2층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세대 구분 분리가 되어 있고, 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조금 반공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가족이 좀 가족 수가 세대원이 많으시거나 실거주 하면서 또 월세 수익까지 거두고자 하시는 분들, 목적에 맞는 분들, 뭐 에어비앤비 용도 뭐 다방면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보다는 좀 장점이 많은 그런 매물이고 가격대도 훌륭하죠. 예, 너무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날씨가 많이 정말 많이 더우니까 웬만하면 좀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실내에서 좀 이렇게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